새로운 가치를 찾을 순 없을까요? 여기 남다른 미래를 보는 남다른 꿈을 꾸는 오늘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열정을 쏟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Preparing for your future. 연안대학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암대학교 정시 랜선 입학 설명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암대학교 선택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정시 랜선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암대학교 학생연구처에 근무하고 있는 오간세 팀장입니다. 오늘 랜선 입학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랜선 입학 설명회 순서는 먼저 저희 연암대학교 육건열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연암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한 소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연암대학교 계열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축산계열, 스마트원예계열, 동물보호계열, 3개 계열에 대해서 해당 계열의 교수님과 또 졸업생, 재학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연암대학교는 약 18만 평의 캠퍼스입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이고 또 교육 환경, 또 실습 시설들,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아마 저희 대학을 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론으로 촬영한 연암대학교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서 바라본 연암대학교 전경을 보셨습니다. 연암 캠퍼스에서 여러분 모두를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암대학교를 이끌고 계시는 육건열 총장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영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암대학교 육건열 총장입니다. 연암대학교 랜선 입학 설명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설명회에 있는 만큼 연암대학교로 진로를 고민하신 여러분께 도움과 참고가 되도록 연암대학교의 강점 세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연암대학교는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LG의 든든한 지원으로 연암대학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120여 개의 전국 사립전문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1위, 학생 1인당 교육비 1위를 하면 학생 1인당 연간 2,75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통계로 있는데 이것은 연간 등록금 610만 원이 약 4.5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교육비 환원율은 전국 2위를 달성했습니다. 교육비 환원율을 쉽게 말씀드리면 등록금이 직접적인 학생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것은 역시 약 4배에 가깝습니다. 이는 LG재단이 학교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4년간 LG계열사 관계사 등에 142명이 취업을 하는 등 여러분의 선배들이 글로벌 기업의 인재들과 함께 당당하게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해에 평균 30명 이상이 LG계열사 관계사에 취업을 이루는 취업 성과를 이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연암대학교는 최고의 실습 환경과 교육 시설을 구비한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 대학입니다. 우리 학교는 크게 세 개의 계열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숙성 계열, 스마트원의 계열, 동물보호 계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로 축산 계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유구, 낙농, 양돈, 양계 농장이 모두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았으며 ICT, IoT 기반의 스마트 축산 전공을 운영하였습니다. 매년 20억씩 투자하여가지고 축산 농장을 최신 시설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스마트 원의 계열은 국내 최초의 스마트 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억이 투자된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과 수립농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보호계열 역시 약 최근에 40억이 투자되어가지고 국제계급을 갖춘 실내훈련센터와 최신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교육관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되는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제도 시험을 위해 수의내과, 수의학과 전공 교수님들을 추가로 임명하여 학생들의 국가자격 취득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계에는 총 4명의 수의사 자격을 갖춘 교수님들께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연암대학교의 이러한 교육 환경의 우수성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각종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암대학교는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교육부의 대학 역량을 평가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산하 경제 체계를 평가하는 링크 플러스 사업 등 다수의 국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운영 결과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대 영농 창업 특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교육 운영 평가 결과 최근 3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선택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암대학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으로서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준비가 된 대학입니다. 연암대학교 오시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장인 저와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건열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암대학교는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LG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저희 연암대학교에 인사 담당자들이 오셔서 LG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도 있습니다. 그 LG데이 행사 스케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어서 김원태 학생홍보처장님께서 연암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G데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암대학교 학생홍보처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랜선 입학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연암대학교는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으로서 스마트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암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농축산 특성화 대학으로서 축산 계열, 스마트 원예 계열, 동물보호 계열 이상 3개 계열이 있습니다. 이들 3개 계열에서 이미 끝난 수시 모집을 통해 정원 내 모집 인원 483명 중 468명을 모집하였으며 이번 정시 모집을 통해 축산 계열에서는 정원 내 일반 전형 3명, 영농 임업 기반 전형 2명, 그리고 관련 경력자 특별 전형 2명 등 총 7명을 모집합니다. 스마트 원예 계열에서는 정원 내 일반 전형만 3명을, 그리고 동물 보호 계열에서는 정원 내 일반 전형만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전체로 보면 이번 정시 모집에서 정원 내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정원의 모집 정원으로서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으로 28명,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13명, 만학도 및 선인재직자 특별전형으로 18명, 총 5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지난 1월 7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오는 1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며 접수 방법은 UA 및 진학사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저희 대학 학생홍보처에 직접 접수하는 창구 접수로 가능합니다. 끝으로 성적 반영 방법은 일반 전형, 특별 전형에 관계없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계열별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후 진행되는 계열별 Q&A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열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계열, 스마트 원예 계열, 동물 보호 계열 순서대로 각 계열의 강점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 계열은 이세영 교수님, 김민우 졸업생, 이다희 졸업생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축산 계열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암대학교 축산계열 이세영 교수입니다. 오늘 정시 입학 설명회에서 축산계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졸업생 두 명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8학번 낙무관우 전공 졸업생 김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8학번 스마트 축산 전공 졸업생 이다희입니다. 네. 우리 두 졸업생에게 첫 질문은 연암대학교 축산계열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축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축산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실무형으로 수업을 한다는 연암대학교 축산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만큼 여러 가지 대외 지원이나 장학금 혜택으로 통해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거듭나고 이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다희 학생. 네, 저는 이제 축산과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평소에 축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학도 축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중에 대학에서 직접 계란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처음 연암대학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교내에 있는 농장에서 가축을 기르고 생산물을 생산하여서 판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교육 과정 중에 농장에서의 실습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혜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연암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연암대학교 축산계열을 선택할 때 고민했던 점과 현재의 만족도는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대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은 실습이었습니다. 축산에 관련된 지식, 전공 지식의 같은 이론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실무 교육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암대학교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의 교수님들과 이론 교육을 함께하고 교내에 있는 실습 현장에서 통해 실무에 대한 강한 축산 전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먼저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는데 전문대학교다 보니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대학교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실습 기회와 방학 중에 현장 실습을 통해서 현장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연암대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다 보니 3, 4학년 전문학사 과정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매우 만족하며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 설명드리면 연암대학교 축산계열과 이제 스마트 원예계열에서는 전공심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전문학사 과정을 마치고 또 전공심화 3, 4학년 과정을 이렇게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심화 과정을 마치면 또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연암대학교 축산계열의 우수한 교육 내용과 실습 환경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축산계열은 낙농한우, 양농연계, 스마트 축산, 축산산업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론 수업만큼 실습 수업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직접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희. 저는 이제 축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에 와서 축산이라는 분야의 세부적인 이론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육처리 수업을 하거나
식육처리 수업을 통해서 직접 정형이나 발골을 하거나 인공수정 실습이나 돼지 해부 실습을 통해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어디 가서는 많이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실습을 할 수 있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축산계열에는 네 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스마트 축산 전공, 그다음에 낙농업 전공, 또 양돈양계 전공, 그다음에 축산산업 전공 네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입학해서 이제 첫 학기 때는 이제 공통 교과목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제 전공으로 나눠지는데 스마트 축산 전공은 주로 이제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가축 쪽으로 낙농하는 쪽으로 이제 영농 관련 학생들은 이제 낙농하는 전공. 그다음에 또 양돈이나 양계 쪽으로 영농 관련 학생들은 양돈 양계 전공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축산산업 전공은 이제 저희가 입시에서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이제 입학하면서부터 전공이 정해져서 이제 2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희 학생이 연암대 축산계열에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학교를 재학하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먼저 학교에서는 축산산업기사, 가축인공수정사, 식육처리기능사와 같이 축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특강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기 때문에 이제 노력만 하면은 졸업 전에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우가 연암대 축산계를 졸업하면 이제 취업하는 분야가 어딘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저희 학과는 졸업한 후에 7급 가축 방역직과 제약회사, 사료회사, 농장 및 축협의 다양한 축산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현재 연암대 축산계열 출신 선배님들은 축산 분야의 곳곳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연암대 축산계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교한 지 40년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현장에 가면은 이제 연암대 출신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장에 저희 연암대 출신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선배들하고 많이 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연암대 축산계열을 추천하는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집에서 농장하는 사람들이 입학을 많이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또 입학을 많이 합니다. 전문적인 이론 내용과 실습을 통해 지식을 쌓고 방학 중 현장 실습이나 장학증 지원 등을 통해서 전문 축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연암대학교를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이아. 저는 이제 연암대학교에 관심이 있고 축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세부적인 이론 수업을 통해서 축산 관련 전문 지식은 쌓으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실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축산계열 입학 설명회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축산계열 소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의 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학과장님, 김욱 졸업생, 전주현 학생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스마트원의 계열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원예기와 스마트팜 전공 1과 학번 전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시 박람회에서 정시 설명회에서 정시 지원자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럼 질문과 답변에 스마트 원예기를 소개해 주실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원예기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원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도에 원예종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연암대학교 차세대 농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11학번 김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학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예계열 정시 모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연암대학교 스마트 원예계열만의 우수한 교육과정 그리고 실습 환경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원예계열의 정시 모집은 정원 내 일반 전형과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원 내 일반 전형의 경우 모집 정원은 3명이고요. 3명이고요. 정원의 특별 전형은 전문대졸 이상 전형이 8명, 그리고 농어촌 전형이 5명, 그리고 만학도 및 선임 재직자 전형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을 위한 성적 반영 방법은 고등학교 3학년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암대학만의 우수한 교육과정 그리고 실습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스마트 원예 계열에서는 국내 최고의 식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 내에는 5개의 전공, 즉 스마트팜 전공, 원예 전공, 그리고 환경 조경 전공, 플로리스트리 전공, 가드닝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와의 기술 협약을 통한 최첨단 스마트 유리 온실, 그리고 수직 농장, 플라스틱 온실, 수경재배 채소 온실 등 현장 미러형 실습 환경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예계열에 입학하시게 되면 1학년 1학기 전공 선택 없이 공통 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자랑스러운 연합인이라는 계열 공통 교과목을 통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이해하고 대학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탐구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전공과 교육 과정을 설계, 자격증을 설계, 기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커리어 패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욱 선배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많고 많은 대학교 중에 굳이 연암대학교 스마트 원예계를 선택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연암대학교는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알아보다가 현재 지금 연암대학교는 이론보다 실무 중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몸소 직접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8만 평의 큰 부지를 가지고 있어 좀 더 활동적으로 실습장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경 또한 잘 되어 있어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학교로 판단되어 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 김우 선배님은 재학생 시절에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으며 또 현재 다니시는 직장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취업 준비와 성공 경험담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저는 그 3, 4학년 즉 전공심화 과정이죠. 전공심화 과정이 원예종용학과를 다니면서 연구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을 꿈꾸다 보니까 다양한 작물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농업에 대해서 이바지를 하고 싶었고 공부를 하던 도중에 연암대학교 내에서 최첨단 시설인 유리온실이 이제 지어진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이제 모교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습득했던 지식을 이제 지식과 이제 방향성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연구원으로서 분석 부분과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교직원으로서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유리온실 및 수익농장에 대한 이제 재배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이제 교육 및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 지금 보고 계실 정시 지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현재 여러분들의 그 꿈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나가는데 많은 것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뭐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작물 그리고 시설을 이해한다면 좀 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현재 연암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 및 수익농장이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값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질 높은 강의를 위해서 연암대학교는 끊임없이 발전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연암대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배워서 LG 계열사 및 그리고 관계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업체를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추후 연암대학교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학생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정시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신입생 재학생들을 위해 어떤 장학 제도와 복지 제도 그리고 취업 지원 제도 등이 있는지 김원태 학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세 가지 질문하신 것 나눠서 제가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암대학만의 우수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공시 자료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2019년 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공시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인터넷상에 공시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대학 재정 알림이 분석 자료라고 해서 전국 사립전문대학 중 한 134개 전문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대학이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1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교육비 환원율에 있어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학생 1인당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학생 한 명에게 투자하는 교육비 금액을 말하고요. 교육비 환원율이라는 것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직접적으로 학생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록금보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학기에 한 305만 원, 1년에 한 61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에 3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농업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연암대학의 의지가 담겨 있는 지표라고 보고 있고 이 지표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면서 학생 투자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겠다는 게 학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학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9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학교 전체적으로는 약 39억 원, 그래서 학생 1인당은 연간 375만 원 정도입니다. 앞서 제가 학기당 학생이 305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연 37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반값 이상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액받는 학생들도 있고 소득분위가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뭐 30만 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부분은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 대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축산 특성화대학이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청년 창업농 육성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2년간 192명의 우리 학생들이 선정되어서 학기당 등록금 전액은 물론 학업장려금 200만 원까지 수혜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가 자랑할 만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를 갖춘 1인 1실의 기숙사를 들 수 있는데요. 재학생의 약 37%가
까지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요. 제가 며칠 전 신문에 의해서 보면은 전문대학교가 약 15%의 수용률을 나타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배에 해당하는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 37%를 우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서울 교대역, 수원역, 평택, 안성, 성완, 천안 지역에서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학교에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창취업 성공지원제도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매년 재학생을 위해서 LG데이라는 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3월 말경에 개최하고 있고요. 2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학년들도 많이 참관해서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 LG의 인재상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친근하게 졸업생 선배가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와닿는 것들도 다른 설명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LG 계열사와 주문식 교육과정 및 맞춤형 현장실습 진행하고 이어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G 계열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각 계열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취업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결과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166명의 졸업생이 LG 계열사 및 관계사에 진출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연 따져보면 30명 이상이 LG 계열사로 나가고 진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연암대 학교 학생으로서 정말 만족하면서 재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김욱 졸업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암대가 추구하는 거는 농학, 학문적인 접근 방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농업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최고의 목표이고요. 이러다 보니 40년간 농업기술 인재를 양성해온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전국 전문대 중 순수 농업계 전문대 가운데서는 농업 생산 부분 및 순수 사립대학으로는 연암대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학교가 약 18만 평 규모의 캠퍼스를 통해서 거대한 실습장을 조성하고 그 실습장이 실규모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실습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차세대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서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암대의 문을 두드리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스마트 원예 계열 소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계열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교수님, 최선 졸업생, 강하늘 졸업생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동물보호 계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계열 한동훈 교수입니다. 저희는 오늘 졸업생 두 분을 모시고 저희 동물보호계열 졸업한 이후에 나가서 취업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졸업 후에 진로나 아니면 그 방향 설정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졸업생 중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 전공 18학번 졸업생 강하늘입니다. 저는 연암대학교를 재학하면서 반려동물 미용사, 반려동물 핸들러, 반려동물 매개치료사, 모스마스터, 실험동물 기술원 등
전공과 관련된 여러 자격증들을 취득했고 졸업 후에는 취득한 자격증을 토대로 오산 동물이수, 블리스 동물의료센터, 고려 BNP라는 제약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보호 계열 애완동물 전공 졸업생 1호 학번 최선입니다. 저는 교수님들 소개로 훈련소, 애견 유치원, 그리고 동물 매개 상담까지 다양한 곳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졸업했는데요. 덕분에 대회에서도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2018년도에 한국애견연맹 어질리티 대회에서 통합 챔피언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독스포츠 전문 훈련사로 다수의 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그러면 두 분이 어떠한 일을 경험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오게 된 이렇게 동기나 과정 같은 것을 소개해 주시면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원 동기요? 네. 네.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지원 동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사육사가 되게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집이랑 가까운 곳이랑 제가 약간 시설 쪽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디 학교가 좋을까 많은 학교를 이제 두고 고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실습 위주가 많고 이제 실습 견들도 많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 학교를 찾다가 연암대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쪽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사의 꿈을 가지고 여러 대학교를 찾아봤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저도 집과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연암대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연암대학교에 미리 방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2013년도였는데 네, 그때 저희 학교에 실습견들 그리고 견사의 실습시설까지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둘러보고 그 시설에 반해서 일지망으로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Q&A로 올려준 자료들을 보면 졸업할 때 학교에서 취업 공고 같은 게 잘 내려오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은 취업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두 분이 경험상 학교에서 배운 일들 취업 관련 공고라든가 아니면 배운 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든지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전공 관련 취업자 공고가 많이 내려오는데요. 대부분 일단 동물보호 전공은 제약회사 연구소, 실험동물사육연구소, 바이오 관련 연구소나 기초 및 연구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연구소 관련 공지가 주로 내려오는 편이고요. 추가적으로 애완동물과 동물보호 전공 이제 공통으로 내려오는 사항은 동물보호소나 동물원과 동물병원과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애완동물 전공 같은 경우는 훈련, 미용, 사육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관련 취업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훈련 같은 경우는 전문 훈련소나 아니면 이제 애견 유치원, 애견 유치원도 작은 시설부터 큰 시설까지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미용 같은 경우는 몰리스 패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쪽으로도 많이 미용사로 취직을 하고 그리고 전문 미용샵 럽이라든지 그런 업체로도 많이 취업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육직 같은 경우도 서울대공원 뉴딜 공고가 꾸준히 내려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뉴딜 공고가 한번 내려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인천공항 검역소 공무원인데 공무직으로 탐지견 훈련사 공고도 내려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 오죠. 졸업한 학생들을 대해서도 졸업생 추수지도 해가지고 취업 관련 공지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취업 관련 자료를 공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향후에 진로의 변경이 있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도 반려동물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할 만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뭐 익히 아시다시피 훈련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서 최고의 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또 실습장도 뿐만 아니라 교육장, 뭐 실습장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 실습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겐을 다루면서 실습할 수 있는 거의 한국에서 유일한 대학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쪽 관련된 뭐 훈련이든 미용이든 간호 쪽이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학하고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직무 교육을 받는 직무 교육 기관으로 지정돼서 선생님들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된다면은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는 거 어느 정도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께서 자기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게 졸업 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뭐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하늘 양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죄송합니다. 네, 동물보호 계열 자격증에는 2021년부터 취득 가능한 동물보건사 자격증과 실온동물 기준원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학과에서 재학하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보건사와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취득 비용과 특강이 지원되어가지고 자격증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 능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스 마스터라는 자격증 특강도 진행되고 있으니 오셔서 많은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 전공 취득 자격증은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전공과 미용사, 그리고 핸들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한국애견연맹, FCI 세계애견연맹 소속의 KKF 한국애견연맹의 자격증이고요. 전공 동아리, 저희 훈련 동아리와 미용 동아리, 그리고 핸들링 동아리 이 세 개의 동아리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추가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조금 더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전공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이제 저희 교수님도 함께 진행을 했던 애견 바리스타 자격증도 올해 취득을 했고요. 펫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매개 치료사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설명할까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취업처에 나가서도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애완동물 전공 같은 경우는 보통 훈련이면 훈련, 미용이면 미용, 훈련을 잘해야 되고 미용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아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완동물 전공은 사실 모든 분야가 실무 이전에 모든 거는 견 관리에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케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훈련을 전공했지만 미용도 배웠고 그리고 사육, 영양학도 배웠기 때문에 훈련하기에 앞서서 강아지의 컨디션 체크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평소 이제 급여를 하는 영양식, 네, 살이 조금 빠졌네? 그러면 조금 더 단백질을 높여서 급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영양소까지 고려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항이 내 강아지를 돌보는 것보다 남의 강아지를 돌보는 일이 더 많은 훈련의 특성상 정말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동물보호 전공 교과목도 나는 훈련할 거니까 동보호 전공 거는 안 들을래 이게 아니라 동물보호 전공 교과목에서 배웠던 동물해부 생리학이라든지 뭐 임상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교과목들도 엄청 도움이 됐어요. 임상기생충 같은 경우는 지금 강아지들한테 흔히 걸리는 기생충 질병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어떤 기생충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해부 생리학에서 배운 견체, 근육, 뼈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배우고 위치를 알고 내 강아지가 아프기 전이라든지 아픈 후에도 어디가 다쳤는지 알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교육과정과 자격증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도 자격증 많이 따고 계시죠? 네, 저 근데 추가로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동물병원과 동물원에서 근무할 때 제가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교과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동물병원 관리 실무, 동물 외과 간호, 동물 내과 간호, 그리고 동물 영양학, 질병학, 야생동물학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이 실전에 도움이 되게 됐던 것 같아서 꼭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이제 반려동물 사육관리라는 교과목도 생겨가지고 아마 사육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저희 동물보호계열 교육과정은 이전에
동물보호 전공, 애완동물 전공 이렇게 전공을 나누어서 있지만 저희는 커리어 패스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딱히 전공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들이 나가고 싶은 진로에 따라서 2년 동안 선택을 해서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전공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딱 그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오셔서 진로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이나 이렇게 맞는 진로를 설정하시면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셔서 임의로 다 하실 수 있게 교육과정을 커리어 패스로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아주 좋은 교육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습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수의사분들을 몇 분 더 초빙을 해서 교수진도 보강을 하였고 훈련 미용사 부분들도 외래 교수진을 더 확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아마 최강의 교수진을 모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학교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서 물론 회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그 뭐 자격증 취득비 아니면 뭐 응시료 자격증 취득비 하나도 드리지 않고 학교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학교일 겁니다. 다 지원해 줘서 우리 학생들이 보통 우리 강하늘랑도 자격증이 6개씩 되고 우리 저기 최선 선생님은 7개씩 자격증을 땄는데 학교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취업하는데 당장은 쓸모가 없어도 이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다양한 직무를 소화하는데 자격증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후배들에게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없을까요? 뭐 해드리고 싶은 얘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실 대본에 없잖아요.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래도 뭐 저희 학교 홍보 겸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일단 저희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은 일단 동아리가 되게 다양하게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학생분들께서 원하시는 그쪽 분야로 가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자격증 취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익한 그런 특강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좋아요. 많이 오세요. 제가 마지막에 교수님이 자격증 얘기를 하셔서 전 자격증 취득을 할 때 그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되게 좋았는데요. 밖에서 자격증을 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자격증을 올해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학교에 도움 없이 취득을 하나를 더 했는데요. 네, 훈련사 같은 경우는 연맹 자격증은 모두 마찬가지인데 3급, 2급, 1급, 교사, 사범 이 순서대로 자격증이 총 5단계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최대 2급까지 딸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음 단계 자격증을 이번에 취득을 했어요. 자격증 취득 비용이 30만 원? 네, 30만 원 돈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취득을 했을 때는 돈이 그 정도 들었다라는 거를 몰랐었고 정말 졸업을 하면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지원이 많은 학교였구나. 돈을 직접 벌고 쓰다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예, 빵빵합니다. 예.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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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서 졸업생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야 할까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순 없을까요? 여기 남다른 미래를 보는 남다른 꿈을 꾸는 오늘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열정을 쏟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Preparing for your future. 연안대학교.
예, 세계 계열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들 진로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시 랜선 입학 설명회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다리실 경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품 추첨은 총 네 분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G LED TV 52인치 세대를 준비했고요. 또 1등은 LG에서 나오는 최신 그램 노트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인치 LG LED TV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첨은 축산계열 이세영 교수님께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네, 네,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네. 네. 자, 네. 뒷자리 네 분. 뒤에 네 자리요? 예. 네. 1189 황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 번호가 다 나오니까.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저기 예, 핸드폰 예, 번호군요.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핸드폰 뒷자리 1189 그러면? 황선자님. 예. 자, 성함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별도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의 계열 김은대 학과장님께서 한 장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번 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뒷자리 네 자리 불러드리겠습니다. 7074 7074 이형봉님 이형봉님 예 축하드립니다. 7074번 이형봉님 예 LG LED TV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동물보호계열 한동훈 교수님께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TV 선물로 드리는 경품 되겠습니다. 자 9024 서인선님 예. 서인선님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9024번 9024 서인선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LG 그램 노트북 받으실 분 추첨하겠습니다. 학생 홍보처장을 겸하고 계신 또 스마트원의 계열 학과장님이시기도 하신데요. 김원태 처장님께서 그램 노트북 받으실 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예, 1등 그램 노트북 받으실 분입니다. 3518 3518 이성모님 3518 이성모님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3518 이성모님께는 LG 그램 노트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또 선물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LG에서 설립하고 LG에서 지원하는 연암대학교 정시 랜선 입학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정시 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암대학교에 지원하시고 합격하셔서 꼭 연암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암대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연암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야 할까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순 없을까요? 여기 남다른 미래를 보는 남다른 꿈을 꾸는 오늘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열정을 쏟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Preparing for your future. 연암대학교.